이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83일 만에 7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성질이 강한 BA.5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상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3,582명입니다. 어제보다 4만 7천여 명이 늘면서 83일 만에 7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주일 새 확진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58로 3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7월 중순 현재 유행 확산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재유행은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인 BA.5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진 BA.5의 검출률은 47.2%로 직전주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다 BA.5보다도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산도 걱정입니다. 오미크론 세부 계통 검출률은 BA.2.3, 23.8%, BA.2가 10%, BA.5가 47.2%로 확인되어 BA.5형 변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51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1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최근 수정한 유행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8월 말쯤 1일 확진자가 최대 28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방역 체계가 한계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민 기자입니다. 16일째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상황을 반영해 수정된 유행 예측치를 내놓았는데 8월 말에는 최대 28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15일 기준 예측 모형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8월 말 정도에 25만 명 전후 수준의 유행 정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변이 유입으로 재유행 규모와 기간이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파력이 강한 두 변이 BA.5와 BA.2.75의 확산이 짧은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기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와 자율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치명률을 크게 높이는 변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현재 백신 4차 접종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대상이 50대 등 제한적이어서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끌어올릴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접종 희망자가 턱없이 적습니다. 현재 진단 검사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감염자는 집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전파 속도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어 자율 방역만으로는 유행 관리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